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K-탑스타에 따르면 박지현은 7월 넷째 주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71.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과는 박지현의 커리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박지현은 2022년 TVCHOSN 위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2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는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인기 상승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 장르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트로트는 젊은 세대와 해외 팬층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박지현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팬덤 엔돌핀은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과 팬 이벤트를 통해 그의 인기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신선한 스타일을 더해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K-탑스타에서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K-POP이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트로트 또한 K-POP의 한 부분으로서 해외 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음악적 다양성과 문화적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독특한 감성과 정서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팬들에게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결과물로 이는 전 세계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과 활동을 공유하며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의 음악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는 새로운 음악 작업과 함께 글로벌 팬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K-탑스타 1위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트로트 장르가 K-POP의 일부로서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박지현은 이 흐름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음악적 도전과 팬들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지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며 글로벌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동시에 담아내며 더 넓은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박지현은 최근 7월 한 달 동안 약 12억 원의 수입을 기록하며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혔습니다. 이 같은 수입은 그가 참여한 다양한 활동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반영하는 수치로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박지현의 급성장은 트로트 장르가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공연 및 이벤트 출연입니다. 그의 공연 및 이벤트 출연료는 회당 약 3,200만 원으로 추정되며 7월 동안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콘서트, 팬미팅에 다수 참여하여 총 15회 이상의 출연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억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팬들을 매료시키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광고 및 홍보대사 활동. 박지현은 종근 땅 건강과 오웬푸드 등 다수의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며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광고 출연료는 회당 약 5천만 원으로 7월 동안 4편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총 2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의 이미지가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박지현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 및 디지털 음원 수익. 박지현의 앨범 판매와 디지털 음원 수익도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7월 동안 그의 최신 앨범은 약 5만 장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약 3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익으로 약 1억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의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다양한 세대의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 박지현은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인플루언서로서의 수익도 상당합니다. 그는 협찬 게시물과 브랜드 협업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채널은 팬들과의 친밀한 소통 창구로 활용되며 그의 일상과 음악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박지현의 팬덤을 더욱 결속시키고 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팬덤 활동. 박지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덤은 엔돌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팬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기부 활동을 통해 박지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이러한 활동은 박지현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며 그의 지속적인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박지현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맞아 기부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 기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활동은 박지현의 이미지를 더욱 고양시키며 그를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과 박지현의 역할. 박지현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POP이 인기에 힘입어 트로트 또한 해외 팬들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음악은 한국의 전통적 감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 문화와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도전과 팬들과의 소통은 더욱 넓은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미래의 전망과 결론. 박지현의 7월 수입은 약 12억 원으로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높은 수익성과 그가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의 음악적 성공과 다양한 활동은 그를 트로트계에서 단연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그의 미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팬들에게 항상 최상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음악 외에도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다양한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그의 팬덤 엔돌핀과 함께 이루어지며 박지현과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은 그의 음악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과 활동을 기대하며 항상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으로 팬들에게 보답하며 앞으로도 더욱 놀라운 음악적 성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기대하며 그의 앞날에 더욱 큰 성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박지현은 이미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그의 빛나는 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